똥기저귀 던진 이유입니다. 네,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부모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아동학대를 주장했습니다. 예. 자, 얼굴에 변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이고요. 아이고. 학부모가 던진 기저귀에 맞았습니다. 지금 저게 저희가 가렸지만 변이 묻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자 사과를 하러 갔다가 당한 일입니다. 현재 교사는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불안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내용 들어보시죠. 예. 지금 현실상 적응을 못해요. 한 발만 계속 얘네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피해 교사 남편이 피해를 알리면서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예. 이 청원에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3만 8천 명 넘게 동의를 했는데요.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는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피해를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게 온라인에 퍼졌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피해 교사 측은 학부모의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아이에게 작은 상처만 나도 폭언을 퍼붓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고 의심했다가 아닌 걸로 밝혀지자 한 달간 아이를 출석시키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학부모 측은 또 아동학대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뭐 무엇이 진실인가 이걸 가려내는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이에요. 네, 이 논란이 커지자 가해 학부모도 이제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자, 기저귀를 던진 것 자체 이거는 좀 잘못했다 사과를 했는데 자, 그런데 당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제 교사 측에서 병원으로 찾아와서 당황했다며 여전히 아동학대를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포인트 되고 반성도 해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긴 한데 아프든 말든 저희 쪽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병원에 찾아와서 어떻게든 몸만 시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 측 자녀 역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이를 어린이집 골방에 홀로 재우거나 또 아이가 산책 후에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게 두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부모 측과 교사 측 입장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그 아이를 재우는 것이 아니라 열났을 때 불리는 공간이에요. 안방 그런 붙박이 장을 기조했다고 하더라고요. 3월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아동학대를 한다는 교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으면서 왜 계속 이 어린이집에 보냈는지. 네, 이제 결국 경찰은 이미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던 교사와 또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 모두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교사 얼굴에 던진 것 자체는 굉장히 누가 봐도 잘못한 그렇죠. 일인데 네. 그 배경에 이제 아동학대가 정말 있었느냐, 교사의 아동학대가 있어서 학부모가 정말 화가 많이 쌓인 상태였느냐, 이것도 또 다시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계속 서로 간에 좀 불신이 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떤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분이 묻은 그 선생님 얼굴, 안경 이런 건 다시 봐도 정말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네네. 정말 좀 보면 너무 좀 괴로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네.